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5절까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At the end of every 7 years you must cancel that. 항상 7년 후에는 그 debt, 빚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많은 빚도 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7년마다 면제하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정말 대물림이 되고 그 제너레이션에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아버지가 빚을 지었으면 그 자식들이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7년 끝에는, 7년이 지나면은 모든 빚은 면제를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참 좋겠습니다.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This is how it is to be done. Every creditor shall cancel the loan he has made to his fellow Israelite. He shall not require payment from his fellow Israelite or brother, because the Lord's time for canceling debt has been proclaimed. 이제 그 체주, creditor, 체주가 되죠. 그것을 면제를 해줘야 되고,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도 독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그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creditor, 그 크레딧에 대한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바들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전화를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은 7년까지 레코드가 남지만 그 이후에는 다 지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뱅크럽시를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뱅크럽시를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은행에서는 그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론을 안 해준다든가, 그리고 집도 집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 론을, 모기지 론을 안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7년 후에는 모든 debt을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한 그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debt을, 부채를 모두 다 면제를 해줘야 합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You may require payment from a foreigner, but you must cancel any debt your brother owes you. 여기서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독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서는 이제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이 지나서 독촉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빚을 갚는 일은 없게 돼야 됩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However, there should be no poor among you, for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s your inheritance, he will richly bless you.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 명령만 다 지키면, 이것도
7년째 돼서는 debt을 모두 면제하라고 이렇게 하였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킨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여기 영어만 있습니다. If only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are careful to follow all these commands I'm giving you today.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 행한다면은 가난한 이들도 없을 터이고 그리고 부채도 없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법을 우린 한국에도 그이 법을 적용시켜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것을 혜택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은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불교 불상만 섬기면서 돌부처에게 절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뎁스 그 부채를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7년이 되면은 빚을 모두 다 면제해주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이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비로소 나도 그 부채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코리아가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로서 선포를 해야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가난한 자도 하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정말 귀한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따로 특별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명령만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